송중기 씨는 이제 진양철 회장님 역을 이성민 씨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고 이성민 씨도 이번 작품 출연 이유 중 하나가 송중기 씨의 출연이었다. 물론 그 작품도 좋았지만 중기 군이 이 역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어. 네. 아, 원래 또 그 송중기 씨하고 좀 두 분이 친분이 있어요? 딱히 인연은 없었고 황정민 씨 연극 공연 보러 갔을 때 그때 한번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죠. 아 그래요. 네. 아니 그 저 함께한 송중기 씨는 좀 어땠습니까? 제가 나이가 그 친구보다 한참 많은데 많이 배우는 점도 있어요. 아, 이 작품 하면서 그 친구의 소탈함 그리고 탑스타이잖아요. 아 탑스타죠. 탑스타임에도 팬들 시민들을 만날 때 그가 가지는 태도 아, 이런 것들은 아, 선배이지만 그를 따라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 보면서도 저도 중기처럼 소탈하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이게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꼽은 최고의 씬이 선망 증세를 보인 그 병원 씬. 아. 예, 이게 이제 그 냉철한 모습에서 정신줄을 놓고 이제 아이처럼 변해가는 연기가 정말 이게 또 압권이었어요. 내를 죽일라 가는 게 누구라고? 내 무섭다. 할아버지 괜찮으세요? 이 누가? 아 자기 막내 손자. 아니다. 절망한 내가 죽이라 가는 그 무서운 아이가. 찍을 때 좀 힘들진 않으셨습니까? 아니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고요. 그 분량이 제가 제 분량을 거의 다 찍고 다른 촬영이 있어서 저는 몇 개월 동안 다른 작품 촬영을 한 후에 다시 합류해서 아, 진짜요? 네, 후반에 찍은 거였는데 만 11개월 촬영을 했는데 오랫동안 그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후반에서는 그렇게 힘들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좀 이런 게 멋있어. 이게 좀 이성민 씨가 이제 어떤 그 연기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아 뭐 그렇게 뭐 힘들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그 경지에 오르시는 아 이 참 모습이 경지는 아니고요. 아 경지죠. 이거 저희가 봤을 땐 그래요.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작품을 찍고 있다가 몇 개월 만에 또 합류를 하셨는데도. 예. 바로 그분이 와서 이렇게 어필. 아.